장윤선의 이슈파이터 두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스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부 문건을 저희가 공개해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은 다스의 주인을 찾는 시간입니다. 2탄입니다. 먼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슈파이터를 위해서 정말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분 모시겠습니다. 최동영 전 다스 격리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말 특별한 분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정말 모시기가 어려웠는데요. 오늘 경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다스의 속사정을 그야말로 속속들이 알고 있는 분입니다. 김종백 다스 전 감사실 직원이라고 저희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세간에는 18년 운전기사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김종백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참여연대 김경률 집행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보기에는 오늘 굉장히 역사적인 인터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것 같은데요. 그 이 다스 사건과 관련해서 김경률 집행위원장님 그 두 제보자가 한 자리에 앉아서 생방송으로 인터뷰하는 거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이시죠. 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다스 관련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5400 문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TBS 앱으로도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걸음 하신 두 분께 저희가 사실 그리고 진실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종백 선생님께 좀 여쭐게요. 어제 검찰 조사 받으셨어요. 예. 몇 시간 정도 받으셨습니까? 한 대여섯 시간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조사 받으셨는데요. 예. 주로 어떤 걸 물어보던가요? 제가 세 번에 걸쳐서 첨수일 동구, 네. 또 다시 첨수, 그 세 군데 그 세 번에 걸쳐서 저 증거 자료와 녹취 파일을 네. 제출을 했는데요. 그 세 번에 걸친 자료를 좀 많이 분석을 하셔서 그걸 토대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상당한 증거 자료에 대한 분석을 끝냈던가요? 좀 많이 하신 걸로. 뭐 좀 통계로 보자면 몇 퍼센트 정도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 하여튼 의지도 강하시고 네. 퍼센트는 그래도 많은 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편으로 네. 알겠습니다. 지금 녹취록 880개가 검찰에 가 있다 이런 네. 얘기가 나왔어요. 예. 맞습니까? 아닙니다. 880개는 아니고요. 예. 그 개인적인 거하고 네. 또 그 중고 그 외장하드가 그 급하게 좀 옆에서 빌리다 보니까 네. 그게 조금 네. 그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외장하드는 누구 겁니까? 제 겁니다. 김경률 회사님의 예. 외장하드가 검찰에 지금 가 있습니까? 예, 예. 그럼 뭐 어떻게 해서 880개라는 보도가 나오게 된 건가요? 뭐 이렇게 큰 파일이 이제 쪼개진 것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그 김종백 선생님의 예. 개인적인 통화 내용 그리고 이제 뭐 모르겠는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료 수집해 놓은 거 네. 뭐 자원회계 관련 자료 수집도 해놓고 했는데 그런 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언론에는 어떻게 해서 880개라고 나오게 된 걸까요? 그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는 어떻게 된 건지. 네, 근데 어쨌든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언론에 굉장히 많은 자료가 나왔는데 880개는 아니라는 것이 네. 이 자리에서 확인이 좀 네. 되고 네. 있는 거네요. 자, 이 녹음 파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국민들은 잘 모르지만요. 네. 누구랑 통화하신 내용인가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네. 큰 누님의 둘째 아들 김동혁 씨와의 네. 그 통화 내용이고 네. 또 같이 앉아서 네. 대면하면서 네. 그 이야기를 나눈 때 한 겁니다. 그렇군요. 김동혁 그러니까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예.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예. 김동혁 씨하고 나눈 대화다. 예. 그 최동영 팀장님께서는 이 관련된 녹음 파일을 좀 들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요? 예. 그렇군요. 제가 앞서 이제 그 역사적 인터뷰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 제보자가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요 얘기 좀 여쭙고 시작을 할게요. 최동영 팀장님하고 김종백 선생님하고 두 분은 무엇 때문에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최동영 팀장님께 제가 먼저 여쭐게요.
글쎄요. 개인적으로 제보를 했지만은 뭐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뭐 영웅이나 이런 건 없었고요. 네. 단지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뭐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 많은 시간과 기회를 드렸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이제 따뜻하게 말씀을 못 하니까 그나마 이제 이제는 이제 그 여기에 대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진실을 말할 시간과 기회를 충분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진실 고백을 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최동영 선생님하고 우리 김종백 선생님 두 분이 나서서 진실 규명을 진실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네, 영웅 심리 이런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그렇죠. 뭐 네. 지금 주위에서도 네. 뭐 그걸 해봤자 네. 뭐 당신이 뭐 얻는 게 뭐냐 네. 이런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네. 그 할 필요는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인데 네. 글쎄 저는 뭐 일단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국 선생님께 잠깐 여쭙고 넘어갈게요. 예. 아 저는 좀 제보란 그게 조금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고 어려웠는데 네. 일단 일반 사람이 아닌 공무원이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네. 이명박 그 대통령, 또 교회 장로님이세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자꾸 이런 그 언론을 통해서 아니라고 하니까 뭐 조금이나마 그래도 한번 좀 저래도 한번 나서서 한번 해보자 해갖고 시작을 했는데 네. 여기 옆에 계신 우리 그 최동영 팀장님께서 많은 그 뒷받침을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그 제 혼자 결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그 충분하게 제가 많이 의논도 드리고 네. 좀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떻습니다, 김 집행위원장님. 네. 이 두 분의 일종의 양심 고백. 네. 때문에 이 사건이 여기까지 그렇죠. 오게 된 예, 사실 뭐 모든 것의 시작이 이제 두 분이 이렇게 제시한 자료 그리고 네. 진술로부터 시작된 것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큰 일을 두 분의 합니다. 진실 고백, 양심 고백을 시작으로 이 사건이 됐는데 그 그렇죠. 과정에서 오보도 많이 쏟아지고 그렇죠. 네. 뭐 이랬던 과정에 지금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저희가 두 분을 모시고 이 진실 고백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좀 짚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오늘 아침에 그 당시 2008년 정호영 특검 당시의 핵심 그 120억 횡령 사건이었죠. 그 사건의 핵심 그 관계자 중에 하나인 조모 씨가 다스 예. 여직원이죠. 예. 조모 씨가 오늘 그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요. 예. 얼마 전에 문화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예. 120억이 아니라 140억이라고 말씀을 예. 하셨어요. 그래서 120억으로 알고 있었던 국민들께서는 아, 난데없이 왜 140억이지? 140억은 무슨 돈이지? 또 이렇게 의혹을 갖게 되는데요. 예. 김 선생님 그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 2008년도 특검 때 네. 그 물론 120억이 나왔지만 네. 또 소수한 조그만 금액들도 나왔다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네. 알고 있었고 한 2005년쯤인가요? 그때도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있었어요. 네. 그런 거는 소상한 걸 얘기하고 있어서 이제 저는 140억으로 알고 있었고 네. 그냥 그걸로 이제 묻혀지는가 보다 싶었는데 네. 뜻하지 않게 이제 그 언론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네. 이 120억이 네. 그 어떻게 된 건지 묻지를 않고 네. 그냥 귀자금이라고 보도를 했으면 네. 그렇게 밀고 가야 되는데 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JTBC에서 전화가 와서 박모 기자라고 네. 왔는데 이 120억에 대해서 비자금이 맞냐 아니다 막 그 하면서 그건 아니니까 그걸 보도를 하려면 조금 그 파악을 하는 게 안 낫겠냐. 그리고 아침에 그날 아침에 뉴스 공장에서 그 120억은 아니다라고 그 방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바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조금의 그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JTBC의 보도가 잘못됐다는 예, 조금 잘못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어, 그렇군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이 120억과 관련해서
알려진 것은 120억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우수리 돈이 있어서 예, 조금 소소한 돈이, 네, 소소한 돈이 있어서 그걸 합치면 예. 실제 당시에 140억. 제가 알기로는 140억입니다. 근데 정호영 특검은 120억을 수사한 거 아니었습니까? 정호영 특검이 드러낸 건 네, 이제 드러난 건 120억이었던 거죠. 예, 그렇게 100kg 한 것도 120억이요. 예, 120억. 예. 그러니까 알려진 것은 120억이었는데 예. 실제로는 140억이다 이 말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 예. 제가 알기로는 그건 제가 듣고 보고 예. 안 거니까 네. 그 돈은 맞습니다. 맞다. 제가 알기로는. 예. 예. 최동영 팀장이 제가 여쭐게요. 경희 팀장님이시니까. 예. 그때도 분명히 저희 인터뷰에 출연하셔서 조모 씨, 그다음에 권모 상무, 그리고 또 김성우 대표 이렇게 세 명이 그리고 또 그 협력업체인 이모 씨 이렇게 네 명이 사실상 한 팀이나 다름없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어요. 다만 조모 씨의 역할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김종백 선생님의 주장이 맞나요? 140억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저도 특검에서는 네. 120억으로 들었는데 네. 이제 드러난 것만 120억이고 예. 이제 내부적으로 그 20억 정도가 더 있었다고 이제 김종백 씨가 얘기를 하니까 네. 저도 이제 그런가 보다 이제 생각하는 거죠. 원래 그 분야에 아예 관여를 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특검 끝나고 예. 그때 이제 이동영 씨하고 이제 회사를 왔잖아요. 네. 그때 오면서 저는 완전히 그 팀장으로서 완전히 배제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차장님께서도 이 뭐 언제 문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에 끼어들지 말라 않겠다 나는 뭐 이런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 네. 현금 출납부에 이제 결제를 안 하신 거죠. 네. 그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네. 저도 그 다음부터는 결제를 안 했습니다. 네, 뭔가 좀. 뭔가 부정한 일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예 개입을 안 하는 걸로. 그리고 사실은 이 사건의 핵심이 아닌 걸로 이렇게 된 것인데요. 네. 지금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이 조모 씨가 핵심인 걸로 돼 있어요. 정호영 특검의 네, 내용을 보면. 네, 네. 그런데 이게 실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인가. 그러니까 실제 조모 씨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궁금하거든요. 조모 씨는 저하고 97년도 같은 연도에 입사를 했고요. 네. 달 이제 몇 월에 조금 차이가 있지만 네. 입사 동기. 예, 입사 동기고 예. 제가 볼 때는 그 친구가 혼자 할 수 있는 네. 그거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사장과 전무 같이 예.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쪽을 향해서 음흠. 하던 거에 한 건데 네. 그 조모 씨가 거기에 조금 좀 같이 참여를 한 것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서 진실을 밝힐까요? 어떻게 본인이 다 한 거다, 내가 횡령한 돈이 맞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어떻게 전망을?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마 오늘 다 그냥 그 진실을 네. 말해야 네. 자기도 이제 그런 좀 자기가 좀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왜냐면 그동안 참고인 분들이 가서 조사한 내용들도 증거도 제출하셨고 정황도 말씀하신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조모 양도 오늘 가서 진실을 밝힐 거다. 그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혹시 통화하신 적 있으세요? 통화는 안 했고요. 네. 제가 톡은 좀 보냈습니다. 톡? 통화는 안 하시고 톡은 보낸 걸로. 알겠습니다. 140억 비자금, 다스 비자금이라고 하셨어요. 네. 자, 이 내용이, 이 비자금이 어디로 갔는지가 좀 중요한데 어제 최동영 선생님께서는 이것이 이동영 씨에게로 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김종변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동영, 그 당시 이동영 이사죠. 네. 이사 그쪽으로 저도 간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 논점이 뭐냐면 네. 그 녹취록에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을 듣지 않고 네. 단지 이시영이라는 사람이 이상은 회장한테 가서 돈을 달라 그랬고 네. 그 이동룡한테 가서 돈을 달라 그랬다. 그 관점만 보니까 네. 그리고 잠깐 짤막짤막하게 뭐 도곡동이나 뭐다 나오는데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BBK 140억은 그 국가 권력을 통해서 그 돈의 흐름을 그 잡았기 때문에 네. 분명히 입금은 됐고요. 네. 확실하게 입금은 됐고 그러니까 제가 BBK에서 회수한 돈 140억은 다스로 분명히 들어갔다. 네, 입금됐고요. 왜냐하면 네. 그 제가 서류를 봤습니다. 서류를 봤기 때문에 네. 그 다스나 다스 관계자로부터 돈이 입금된 거는 제가 서류로 확인을 했고요. 네. 그 저는 그 대화 내용에서 네. 그러니까 그 대화 내용의 정확한 팩트는 그 내용을 다 빼고 네. 그 녹취록을 들어보면 분명한 비자금은 덩어리가 두 개다. 그게 핵심이에요.
비자금의 덩어리는 두 개다. 두 개다. 그게 핵심인데 예. 이제 그걸 좀 이렇게 전후 사정을 듣지 않고 예. 그걸로만 보면은 네. 뭐 BBK다 도곡동이다 얘기를 하는 거지만 예. 그 녹취록의 제일 중요한 팩트는 비장을 저는 각자 이제 그 김동혁 씨는 그 특검 때 나온 그 120억을 140억으로 이제 그 해가지고 혼자의 주장을 얘기하는 거고 예. 저도 그 돈을 제 나름대로의 관점으로 맞다고 이제 서로 주장이 네. 달라 그러니까 140억이라는 돈은 덩어리는 그 네. 녹취록에서는 하나인데 네. 기준만 네. 생각만 나는 이런 돈이다 여기서는 이런 돈이다 그 의견에 네. 충돌을 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네.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시간 30분짜리 녹음 파일이 있는데 그 녹음 파일의 내용이 김동혁 전 이명박 전 네. 대통령의 조카 그리고 우리 김종백 선생님하고의 대화 내용인데 네. 그 대화에서 나오는 일부 그중에서 핵심이 비자금 덩어리가 두 개다. 네. 자, 하나는 140억 원이고요. 하나는 100억. 그러니까 그 수표라고 했을 때 그 녹취록에 보면 제가 수표 한 장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또 140억이라고 또 보도가 나오는데 네. 100억짜리 수표 한 장입니다. 100억짜리 수표 한 장. 경주 외환은행 문 닫기 30분 전에 가서 어느 날이죠? 그 제가 지금 갑자기 좀 기억은 안 예, 나는데 예, 예. 그 다스의 총괄 부사장인 김진 총괄 부사장과 저와 그 회장님의 지시를 받고 이상훈 회장님의 지시를 받고 돈을 찾으러 갔고요. 네. 그 당시 그 김진 총괄 부사장이 그 돈을 찾아서 네. 이제 찾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 예. 어느 분과 통화를 하시는 것을 저는 확인하고 저는 이제 이상훈 회장님의 그 지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바로 회사를 갔고요. 네. 회사를 갔고 김진 총괄 부사장이 그 전화로 통화하신 분이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네. 그 다음 날 이제 이상훈 회장님께서 너 그 돈 어떻게 했냐 뭐 저런 정황을 물어보길래 저는 그 김진 총괄 김진 사장님이 부사장님이 가져가셨습니다라고만 네. 얘기를 했고 네. 그걸 알고 이제 회장님이 조금 언쟁이 나오셨는데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 김진 부사장과 이상훈 회장과 통화하는 내용에 그 돈이 그 MB 자금 담당인 이영배 씨한테 이제 줬다고 그 얘기를 해서 그거를 갑자기 들은 이상훈 회장님이 엄청나게 화를 내셔가지고 네. 그걸 왜 이쪽으로 안 갖고 오고 바로 그쪽으로 갔냐고 막 언쟁을 높여서 제가 한 일주일 동안 곤욕을 네. 치렀습니다. 자, 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2007년도입니까? 그러니까 특검 이전. 네. 특검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특검인지 검찰 특검인지 그건 제가 조금 네. 지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 바로는 네. 2007년이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주목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상은 회장께서 그 100억을 네. 왜 나에게 주지 않고 네. 저 사람 이영배 씨에게 줬냐 이 부분을 네. 조금 주목해보고 싶은데 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걔한테 가면 이영배한테 가면 한 번도 다시 돌아오기 힘든 돈이다. 나한테 가져왔으면 내가 여하튼 가지고 지고 있을 수 있는 돈인데 이영배 씨한테 가면 MB한테 가는 돈이다.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좀 실소유주 찾아가는 돈이지 않을까 그렇게 파악되어지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네. 대로 140억, 100억 이게 100억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외환은행에 네. 가서 네. 이 돈을 네. 찾아서 네. 김진 총괄 부사장에게 줬고 네. 그것이 이영배 씨한테 갔는데 이영배 씨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금 관리인이다. 네. 그러니까 그 내용에 그 네. 녹취록에도 저는 그 비자금인 줄 알고 100억을 계속 혼자 얘기한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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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혁 씨는 그 140억이 그 돈인 비자금인 줄 알고 혼자 같이 막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따로 네.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끝까지 듣고 네. 제 보충 설명을 들어야만 알 수 네. 있는 겁니다. 시청자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네. 지금 나오는 100억은 또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이제 덩어리라고 네. 생각하셔야 돼요. 전혀 다른. 네. 네. 어떻게 보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네. 이제까지 언론에서 나왔던 그런 돈과는 네. 또 다른. 네. 네. 그러니까 그 녹취록에는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이 120억이다 140억이 아니라 네. 비자금이 두 개다. 네. 두 덩어리가 네. 있다가 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제일 중요한 두 덩어리. 하나는 140억이고 하나는 100억. 네. 그리고 이 100억을 수표로 찾아서 네. 전달이 됐다는 네.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 돈은 어디로 갔는지 행방은 네. 묘연한 네.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네. 이제 누누이 여러 차례 반복하듯이 수표라고 하는 것의 이제 최대 단점은 네. 이게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금방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현재 검찰은 당연히 파악하고 있겠죠. 이 100억이 네. 어디로 갔는지 그 네. 귀착지는 검찰이 알고 있다. 네. 알고 쉽게. 있을 것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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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저희가 얘기를 하고 혹시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다 진술했습니다. 다 진술하셨고 네. 검찰이 확인했다고 하던가요? 그거는 제가 모르겠고 네. 저기 그 첨수에 가서도 얘기를 했고 네.
동부에 가서도 네. 그 이제 첨수는 그냥 먼저 그냥 진술만 했고 예. 그거에 대한 증거 자료는 주진우 예. 기자가 전달을 예. 했고 예. 동부에 가서는 제가 진술도 하면서 증거도 제출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 그때 진술을 한 거에 대한 그 100억하고 네. 지금 말씀하신 그 140억에 관련된 구두로만 진술을 했지 네. 데이트 증거가 없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걸 화요일 날 가서 추가로 내고 온 겁니다. 네. 최동형 팀장님, 네. 그동안 네. 저희 방송에서 비자금 규모가 뭐 이 정도일 것은 아니다. 지금 나오는 것 그 이상이 될 거다. 그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네. 240억 합치면 240억인데요. 우선 확인된 네, 네. 게 이게 끝일까요? 글쎄 저는 그게 뭐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네. 그 과거 자료로 다 지금 묻혀 있는데 네. 밝히기 힘들겠지만은 그 금액은 훨씬 넘을 것 같아요. 이미 확인이 좀 되고 있지만 240억 이상 될 거다. 지금 확인된 건 두 덩어리지만 이것이 네. 몇 덩어리가 될지는 알 수가 없다. 네. 그것은 검찰이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 주신 걸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그 비자금 문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어제 저희가 네. 한 장의 팩스 내용을 단독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 팩스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 팩스 내용은 그러니까 이상은 회장, 그죠? 이상은 그러니까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상은 회장님인데 예. 이 이상은 회장님이 어디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한 상무가 저렇게 긴급하게 보내는 팩스예요. 인천공항에서 보내는 그렇지. 건데요. 어제 저희가 이 팩스에 대해서 입수를 했는데. 관련해서 김종백 선생님께서 추가 설명해 주실 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그 인천공항에서 저기 나와 있는 김모 상무가 네. 팩스를 보낸 게 제가 받아서 이제 제가 회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건데 네. 저 팩스를 보내신 그 김모 상무는 네. 다스에 입사하신 지가 그 당시 얼마 안 되셨고 안 되신 상황에 회장님에 대한 그런 그 한 회사의 회장님에 대한 그림을 네. 다른 회사와 같은 회장님과 비슷하게 생각을 해서 네. 비서나 누구한테 연락을 하고 캐치를 하면 네. 그게 다 될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게 아닌 거를 이제 이 팩스 문건으로 인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네. 회장님이 이제 회사도 잘 안 계시고 뭐 연락도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급하게 인티어라고 하는 회사와 합작을 하면서 뭐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그 회장님께서 물론 공동대표 김성호 사장과 회장님의 공동대표지만 네. 그래도 그 이상훈 회장님의 그 MB의 큰 형이고 네. 그런 비중이 그 대표이사로서의 비중이 컸기 때문에 네. 이분의 도장을 꼭 받아야 되겠기 때문에 네. 지금 도저히 어떻게 찾을 수가 없는 상황에 급하게 인천공항에서 팩스를 보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다스는 누구 겁니까? 거의 캠페인이 됐는데 이 다스는 누구 겁니까?에서 이상은 회장이라고 얘기하기 정말 곤란한 그렇죠. 이런 증거가 물증이 하나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지금 보면 회장님을 통 뵙지 못하고 또한 회장님의 일정을 몰라서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회사의 회장인데 그 회장이 예. 어디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총무팀의 지시에서 회장님의 항공권 및 항공 스케줄을 다 준비해놨다. 오기만 하면 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기만 하면 됐는데 갔습니까 이분이? 예. 가긴 갔어요? 지금 가신 걸로 알고 있고 예. 한 예로 이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여기 옆에 계신 최동영 그 경리 팀장께서 네. 다스에 관련된 은행 서류에 뭐 카드를 만든다든지 통장을 신규로 만든다든지 뭐 적금을 넣어야 된다든지 할 때 네. 이제 최동영 팀장님은 이제 저한테 얘기하면 네. 제일 빨리 회장님이 어디 계신지를 파악을 합니다. 근데 몇몇 분들은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여기 나오신 이 팩스를 보낸 이분은 입사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몰랐던 거죠. 예, 이상무님이. 예. 예. 그러니까 회사 돌아가는 사정을 잘 모르니까 일단 이렇게 팩스를 보내드는데 예. 이 자체가 좀 그러니까 일반인의 상식으로 회사 다니는 사람들의 상식으로 볼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팩스 내용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러니까 답답한 그 표현이 나올 거예요. 그냥 저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하면 이렇게 가니까 예, 어떻게 예. 하면 되는데 예. 그걸 또 디테일하게 또 써서 보내는 그분도 참 네. 그러니까요. 보면은 매우 회장님께서 오시길 매우 기대하고 거의 그러니까 그 상대방 무슨 회사 같아요. 그렇죠. 회장님께서 네. 오시기를 매우 기대하고 있으며 네. 호텔까지 이미 예약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제 최동영 팀장님께서 네.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이상은 회장의 도장을 네?
김 대표가 아예 가지고 다녔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확 명확한 사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금융권 서류에는 이제 도장도 도장이지만 네. 본인의 자서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네. 자서 받을 때나 이제 회장님 자서를 하셨지 네. 도장은 김성호 사장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도장을 그렇죠. 회장인데 아이고, 네, 어떻게 네. 회계사님. 아,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 도장이고 이게 네. 그 한 회사의 중견기업의 대표이사기 때문에 네. 상당한 책임이 따를 텐데 그 도장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음흠. 있다. 정말 그 뭐 바지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인 거죠, 네. 사실. 네. 정말 바지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다라고 네. 김경렬 회계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지금 또 하나의 문건을 저희가 지금부터 공개를 할 텐데요. 이게 처음 나오는 문건입니다. 이것도 팩스입니까? 일단은 팩스인데 네. 그 제가 이제 급한 나머지 이제 네. 막 그 스포일 노란 거 옆에 있는 거 붙여갖고 제가 직접 보고를 드린 겁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포스트잇이 붙어 있는 자료를 일단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잘 안 보입니다. 저게 네. 어떤 내용인가요? 그 2007년 10월과 11월에 네. 특검이 갑자기 그 들어온다고 이제 사전에 알고. 네, 그, 검찰이죠, 검찰. 예, 저기 지금 예. 보면 저 화살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담당자가. 네. 저도 이제 급한 나머지 회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는데. 네. 저렇게 보고 드리면 진짜 건방졌을 건데, 진짜 급한 나머지 먼저 전화로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다고 먼저 보고를 드리고. 네. 제 글씨로 저렇게 직접 써서 지금 네. 현재 그 특검 압수물에 대비해서 누구누구가 서류를 폐기하고 소각합니다라고 급하게 붙여서 회장님한테 제가 보고 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 내용을 다 폐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뭐 저 입사한 지 그 하고 이제 일을 하면서 네. 저로서는 이제 저 당시까지는 제가 회장님만 케어하는 그 예. 상황이었고 회장님은 이상은 회장 예. 이상은 회장님만 케어를 했고 예. 사무실이나 이런 거를 제가 잘 안 했기 때문에 예. 그 당시에도 저는 몰랐는데 네. 회장님이 급하게 연락을 받고 야 너 빨리 사무실 들어가서 좀 지원할 거 있으면 지원해라 네, 하는 네. 이름에 네. 얼떨결에 저도 이제 저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저 내용은 사실상 뭐 어찌됐든 지금 나온 이 다스 의혹과 관련해서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니까 급하게 서류를 치우는 예. 그런 건데 이거 예. 관련해서도 또 다른 증거가 있다고 하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네, 지금 그 CG가 나와야 되는데요. 두 가지의 글이 담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보면 좀 놀라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2007년 당시의 내용인데요. 네. 준비가 아직 안 됐나요? 네, 준비가 되는 대로 저희가 그림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그 내용을 좀 띄워주시고 보겠습니다. 그냥 저는 그냥 평범한 글 같습니다. 예. 예. 어떤 내용인가요? 그 저기 그 저것도 아마 지금 저 검찰에 네. 그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검찰에 저, 제출된 예, 서류라는 거죠. 알고 있고요. 네. 저걸 작성한 사람은 그 다스의 총무팀의 4급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모 씨인데요. 네. 저분이 그 특검 당시 에, 검찰 수사 당시에 2007년 예, 2007년 검찰 수사 당시에 그 특검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전에 이제 미리 그 막 치우는 정황 네. 그런 거를 이제 저 친구가 그 저거를 이제 저렇게 글로서 남긴 거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저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네. 폐기하고 소각합니다라고 그걸 급하게 회장에게 보고를 네, 드리고 네. 저기 예. 나와 있는 저걸 작성한 친구와 저와 예. 양산의 예. 그 폐기물 업체에 그걸 예. 다시 수거하러 갑니다. 양산에요? 예, 양산에 왜 그 폐기물 업체 일부 네. 그 막 1톤 차 세대 물량으로 네. 저기 내용을 보면 1톤 차 세대 물량으로 가서 이제 그걸 예. 폐기물 업체에 그걸 줬다고 하는데 네. 제가 그 하루 정도 조금 늦게 갔어요. 늦게 가서 저 친구하고 가서 네. 저걸 다시 돈으로 사오든지 네. 안 그러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 그 확보물을 다시 예. 찾아오기 위해서 둘이 갔는데 네. 한 이틀을 가서 쫓아당기고 네. 저걸 확보하기 위해서 무진간이 노력을 했는데 예. 그 당시 저쪽 그 곧 그 저 양산에 있는 그 폐기물 업체 사장이 누구냐면 예전에 다스의 그 저기 설계팀인가요? 그쪽에 근무했던 그 직원의 집에서 운영하는 폐기물 업체였어요. 예. 그래서 저기에 가서 몇
번을 거쳐서 좀 부탁을 했지만 예. 도저히 그거를 그 회수할 수가 없고 중국에 무슨 뭐 급하다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중국에 뭐 수출 보냈다든가 뭐 그런 얘기를 해서 네. 아쉽게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거를 작성해서 그 이제 그 친구도 이제 이런 참고인 조사하면서 이름이 나오다 보니까 네. 그 검찰 조사에 저거를 메일이나 서면으로 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2007년 대선 때도 이게 중요한 쟁점이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한나라당 경선 때부터 이게 네. 핵심 쟁점이었는데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문서 관련 자료 다스 직원은 모든 회계 자료를 숨기고 불태우고 하다가 막대한 분량의 빠른 처리가 도저히 불가능하여 1톤 트럭 3대 분량의 회사 관련 서류를 부산 방향 양산국도 옆 고물상에 옮기고 파쇄하여 처분하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내용은 권전무 문부장 손대리 협의하에 자료를 옮기고 폐기하였다. 그리고 폐기한 자료 중에는 공문 형식으로 된 BBK 관련 자료, 돈을 주고받은 등의 영어로 된 문서, 마지막에는 MB 사인이 있었다. 예,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MB 사인이 있다. 김경률 회계사님, MB 사인이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다스는 누구 겁니까? 뭐 MB 거라고 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MB 네. 사인까지 있다라면. 아마 그 일부 그 거기에 대한 관련된 자료가 네. 그러니까 사장님 김성우 사장님 그 집무실에서 나온 서류 일부가 네. 상당수가 검찰에 증거로 제출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최근에. 그때 당시 아니요 최근에 네. 최근에 그걸 보관하고 있던 네. 그걸 이제 처음에 이제 압수한다고 막 그 네. 방송에 나올 때 네. 그렇게 압수해서도 일부 좀 확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 최근에 압수수색했어요 검찰이 김성우 사장 예. 예. 소지하고 있던 사람이 예. 저 동부지검에 이미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 내용도 지금 검찰에 가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상당 부분 신빙성 있는 서류가 가 있는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저희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냐면요. 이게 쟁점이 정치 쟁점이 되니까 관련된 서류를 전부 폐기하고 증거인멸하려고 했던 시도, 정황,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관련 서류로 내용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다스는 누구 거냐고 자꾸 물어보니까 2007년부터 일단 서류를 없애고 증거인멸부터 시작한 그 증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의 서류를 입수했습니다. 그거 좀 보겠습니다. IM이라는 회사가 등장을 하고 사실 내용을 좀 뭐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기가 네, 어려워요. 이 좀 띄워주십시오. 이 IM과 관련된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좀 보겠습니다. 아, 이 내용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 천북산업당지가 조성되기 전에 이상은 회장 지시 아래로 공장 부위를 매입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2009년에 IM이라는 상호로 공장터를 만들고 9월부터 공장을 짓고 뭐 다스에 들여오기로 했던 1,600톤 프레스를 네, 들여오고 뭐 이제 이런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 서류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건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저 서류를 보면 다스 실소유주가 정확히 밝혀지는 문서입니다. 다스 실소유주를 정확히 이제 저걸로 봐가지고 저희가 그러니까 설명을 모르겠어요. 드릴게요. 저희가 그 서류 좀 띄워주십시오. 아까 서류. 네. 그 2006년도에 네. 이동영 씨가 그때는 네. 이제 놀고 있을 때인데 그 다스에 입사를 하기 전이었습니다. 특검 전이니까 네. 이제 다스의 최대 주주의 아들 이동영 씨가 다스에 입사 만약에 실소유주라면 입사를 해서 이제 승계나 뭐 그 일을 해야 되는데 2006년도에 그 열처리 업체를 설립하기 위해서 회장님과 상의해서 천북에 있는 그 농공단 그 공단의 땅을 사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저랑 같이 그 열처리 업체를 동탄에 뭐 다이모스라든지 이런 견학을 갔다 왔는데 현대에서 검증이 안 된 열처리 회사는 불허를 한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 불허를 해서 그게 이제 그 열처리 업체가 무너지고 그 진행의 포기가 되고 그게 이제 그 공장 부지가 그냥 계속 놀고 있었는데 네. 2008년도 대통령 이제 취임을 하고 다스가 갑자기 급성장을 하면서 네. 그 협력업체나 물량에 대한 그 생산이 캐파가 늘어나기 때문에 네. 그 장소가 부족해서 네. 급하게 지금 2009년도 9월경에
그 IM이라고 하는 원래 이제 그 전 회사 상호는 SM인데 IM이라고 변경을 하고 그 회사의 그 땅 부지에 공장을 급하게 건설을 해서 그 다스에서 생산하려고 했던 1600톤으로 그 생산하려고 했던 그 제품을 부득이 이제 이쪽 IM에 가서 설비를 준비하고 생산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필요한 거죠? 이런 IM이라는 회사가 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동룡 혼자 이제 그런 협력업체를 차려주려고 그랬습니다. 생활을 하고 뭐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현대차로서의 그런 그 열처리 업체가 무산이 되면서 다스가 어차피 지금 물량이 늘어나니까 협력업체가 많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지금 부사장으로 있고 그 당시에는 또 핵심 격리 담당자고 그때는 그 본인의 말이 좀 먹혔을 때니까 이런 업을 빨리 차려서 이제 좀 이렇게 또 다른 회사를 하나 이제 설립해서 그 공장을 해서 이제 회사에 납품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 회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상은 회장의 입장에서는 이 회사를 통해서 또 다른, 그러니까 이동형의 일종의 그 뭐라 해야 되나요?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한 이런 거였다라고. 처음엔 그거 보도였는데 지금 또 뭐 언론들은 또 다스에서 뭐 비자금이 나와서 그걸 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절대 아니고요. 그 전에 벌써 집에서 회사를 안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아들한테 이제 그 회사를 이제 하나 설립 차려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서 하나를 봐도 실소유주라는 게 바로 밝혀지는. 그 대목입니다. 그 지금 여기 있는 회의 자료나 보고 자료는 회장님한테 직접 보고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자체 사인을 없이 그냥 보고한 겁니다. 그 최동혁 팀장님 제가 아까 봤더니요. 그 서류를 보면 되게 결제 서류는 이게 사인이 다 있어야 되는데 아까 그 서류는 사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서류의 신빙성이나 이 서류가 과연 진짜였나에 대해서 그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이 속으로 저게 맞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격리 팀장이셨기 때문에 내부 문서 형식이나 이런 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까? 글쎄 저게 당시 기억으로는 다스의 공식적인 결제 서류는 아닌 것 같아요. 단지 뭐 이제 이상은 회장이나 아니면 이동영 씨나 그 개인적인 그 자료들을 이제 취합해서 이제 정리해서 이제 보고 드린 것 같은데 다스의 공식적인 건 형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거는 다스의 담당 직원들이 만든 서류가 아니고 그 당시 IM 대표를 하고 있던 이재영 씨. 이재영? 이재영 씨가 거기 대표이사였습니다. 이재영 씨는 이동영 씨의 친구입니다. 절친한 친구입니다. 거기에 저 회의 자료에 보고 자료에 사인이 있습니다. 이재영이 결재라는 이재영이라고 이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작성을 해서 대표이사가 자필 서명을 해서 이제 이동영 씨한테 줘서 그 이동영 씨가 회장님한테 보고하는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다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아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이 다스와 관련해서 수많은 의혹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 IM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또 다른 일자리를 만들고 이거를 통해서 또 어떤 그러니까 현대차로부터 또 어떤 물품을 수주해서 또 이제 사세 확장을 위한 하나의 카드를 쓰려고 했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에 대한 의혹이 일정 정도 규명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최동영 팀장님께서 거의 많은 내용이 상당 부분 밝혀졌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내용이 좀 나오고 있고 앞서 이제 이게 2007년도에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도 다스 내부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증거인멸을 하려고 한 시도 그러니까 얼마 전에 JTBC 보도를 보면 3공장에 관련된 내용을 뭐 어떻게 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증거인멸의 시도는 끊임없이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없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이상 공장에 뭐 그 했다는 것은 그 2007년도에 그 특검이 들어오면서 했다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게 100% 또 그 증명이 안 된 그냥 직원들끼리 그냥 담수해서 나온 얘기지. 그게 또 언론에 나가고 나서도 아마 조금 그 정확한 좀 데이터가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이제는 좀 진실 고백을 할 때가 된 거 아닌가라는 이제 국민적 합의가 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에서 이제 고발하셔서 네. 고발인 조사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이 수사 속도를 내고 있고 어쨌든 지금 상당히 많은 그 사람들이 예.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큰 틀에서 검찰의 수사 과정을 참여연대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작년 연말에 이제 네. 고소 고발을 하였는데요. 네. 그 여러 가지 시효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고 네. 짧은 기간 동안 한 두 달여 지났는데 저희 이제 참여연대 시각에서는 그간 이제 검찰에서 성실하게 수사를 하고 그다음 이제 한 분 한 분 다 압수수색도 하고 해서 어떤 소기의 성과가 이제 이미 이루어져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검찰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예. 소환 시기를 좀 뒤로 늦추고 예. 있어서 네.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까 이것도 굉장히 큰 관심인데요. 오늘 이제 그 조모 직원이 이제 조사를 받게 되고 그리고 다스 관련돼서 그 검찰에서 상당히 조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확인하셨다고 하셨어요. 예. 그럼 검찰의 수사 결과를 좀 빨리 발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조금 그 대상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철저한 좀 그 자료나 증거나 정황이나 모든 걸 좀 완벽하게 해서 그 좀 기각 없이 잘 가기 위한 그 준비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좋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실제 지금은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이 됐다는 게 이제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환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계속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데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제는 용기 있게 나서라 이제 이런 말씀을 두 분께서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두 분께서 사실은 그 언론으로부터 굉장히 시달림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하시고 싶으신 게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최도영 팀장님부터 말씀 좀 하실까요? 아, 글쎄요. 저는 괜찮으십니까? 지금, 예, 저희 관련해서는 네. 뭐 저는 뭐 진실만 얘기했기 때문에 네. 그 선에서 지금 언론들이 뭐 다른 특별한 얘기 없이 보도를 하고 있으니까 뭐 저는 뭐 언론에서 특별한 뭐 불편함이나 뭐 다른 건 없어요. 김종백 선생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확인도 되지 않은 그런 그런 정황들이 보도가 되니까 그걸 또 확인하기 위해서 또 그 밤낮 없이 메시지 오고 전화 오고 또 보도 해놓고 잘못된 거 있으면 미안하다고 사과 문자 오고 아 그거 진짜 그거는 아닌 네. 것 같고요. 진짜 예. 그 이러려고. 제보를 했나 싶을 정도로 그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들이 경쟁적으로 이 보도를 하는 이유는 어쨌든 언론도 이제 진실 규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끊임없이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스 관련해서 계속 보고를 받았다는 보도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관련해서 끊임없이 보고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최도영 팀장님 직접 보고하신 적 있으시다고 하셨죠? 직접 암가에서 만나기도 네. 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같이 갔던 그분은 검찰 청문 조사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실 같이 갔던 분이 이동영 전 부사장. 그때는 이제 안가에서 같이 갔었고 네. 이제 그 전에 그 종로 과외동 쪽에 한번 또 간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같이 가셨던 분은 그 검찰 조사나 언론에서 그런 일이 없다고 네. 뭐 말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 대해서 참고인 두 분이 서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고 검찰은 볼 수 있겠네요. 글쎄요. 이제 검찰 조사에서 네. 그 저는 그 집에 구조까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어떤 구조였습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그 말씀 못 들었어요. 안가가 어떻게 생겼는지. 네. 아니요, 안가가 아니었고 그때 가회동. 가회동 그, 주택. 예. 예. 그리고 안가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글쎄요. 안가는 그냥 일반 한옥 문에다가요. 네. 그 일반 그 좀 허술한 그 옛날 가정집 있잖아요. 네. 그렇게 제가 봤어요. 밤이라서 자세히 못 봤는데 네. 그렇게 봤고요. 가회동은 그 한옥인데
별채가 있었어요. 네. 별채에서 이제 당시 이제 MB를 만났거든요. 네. 그러면서 제가 그 마당을 건너는데 마당에는 그 징검다리처럼 그 돌이 박혀 있었어요. 네. 그것까지 검찰에 진술했기 때문에 네. 안 가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못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검찰에서도 충분히 밝혀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같이 갔던 분이 네. 전혀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글쎄요. 한 분은 이동영 부사장이고 한 사람은 누구예요? 한 사람은 당시 그 전무님인데 네. 제가 이제 MB 소개를 받고 이제 경주로 가서 네. 그 신문 영어 사설 하나 주시면서 네. 이제 이거나 좀 해석해라 네. 했던 분입니다. 이거나 좀 해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바빠가지고 네. 제대로 된 면접을 못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외 영자신문 사설 하나 주시면서 네. 이거나 해석해놓고 있으라고 네.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그분이셨는데 네. 글쎄 한편으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네. 한때나마 존경했던 그런 마음을 먹었던 제가 좀 부끄럽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보고를 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관련된 문서도 무더기로 발견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스는 누구 거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이제 답은 거의 나와 있는 이런 상태인데 자, 두 분이 지금 이 사건의 이제 전모를 가지고 검찰에 자료를 드리기도 하고 또 이제 언론의 취재 요청에 이제 협조를 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이것은 그 이를테면 그 정치권이 만들어낸 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불쾌감을 표시하시기도 했는데요.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김종국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언론도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진술이라든지 보도를 했다면 네. 그렇게까지는 이렇게 반론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의 문제가 좀 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네. 그 정확한 그 문서나 정확한 네. 자료를 가지고 보고 네. 정확하게 보도를 했다면 네. 그냥 반론의 여지가 없었을 건데 단독이다, 네. 특종이다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조금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런 점에서. 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쟁점은 몇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뜨겁게 얘기했던 그 140억 네. 비자금 관련된 거, 이제 240억으로 늘어난 거네요. 네. 그 비자금 관련된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곡동 땅 관련된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BBK 140억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뭡니까? 그 댓글 사건, 국정원 네, 그리고 네, 사이버 사령부의 네. 댓글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블랙리스트 관련된 네. 것도 있고요. 민간인 사찰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정치권에서는 국정원 특활비 그리고 이제 무슨 포청천 작전, 무슨 작전 등등 해서 최근에 뉴스로 쏟아지고 있는 이를테면은 그 국정원의 대북 공작금까지 손을 대서 이를테면 전 정권 관련된 조사를 한 것,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막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 두 분 다 전직 다스 직원이긴 하지만 이렇게 무수한 의혹 가운데 제일 심각한 문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이제 신문들을 보셨을 테니까요. 최동영 선생님께 먼저 말씀 기회 드릴까요? 글쎄요,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다 심각한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이제 그 수차례 특검과 검찰 조사까지 했었던 다스 실소유지 않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스 실소유주 문제에 네.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니까 본인 거면서 본인 거면서 아니라고 거짓말 네.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흔히 요즘 사람들은 남의 것도 자기 거라고 하는데 자기 거면서 아니라고 하니까 참 우습죠. 그러니까요. 자기 거면서도 남의 거라고 하니까 정말 우습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김종백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두 가지로 보면 첫째는 일단 그 국정원의 그런 특활비가 네. 국민의 세금으로 그 바른 곳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았다는 거. 네. 그게 좀 저는 1번으로 뽑고 싶고 2번은 이제 그 다스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네. 그거보다는 140억 환수 과정에 그 직권남용으로 그 환수했다는 그 사건만 그 수사의 그 결과가 나온다면 네. 그 다스에 대한 모든 궁금증은
풀릴 겁니다. 직권남용 관련해서는 참여연대가 고발을 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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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두 가지 쟁점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도 문제지만 정호영 특검도 문제다 이런 예. 말씀을 청와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청와대 참여연대에서 네네네.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큰 틀에서 제가 지금 앞서 쭉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 참여연대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저희 역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이렇게 뭐 공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네. 이명박 대통령께서 어떤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한 행위 그로부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공권력을 이제 헛되이 자신의 어떤 사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용한 것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세요? 이건 일단은 제 생각에 봐서는 이거 구속돼야죠. 일단 구속돼서 수사를 받으셔야죠. 네. 법의 이런 이제 판단을 네. 법의 판단에 맡겨서 네. 인신상의 구속이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두 분도 동의하십니까?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이제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예, 어떤 판단을 할 수 없지만 두 분도 최동영 아니 저 그 김경률 회계사님의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 그렇죠. 예, 일반인이라고 했으면은 구속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지금 증거인멸의 우려 그리고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라는 뭐 이렇게 인터넷에서 네. 많은 시민들의 어떤 제보도 따르고 있고 하는 네. 거 보면 예, 우선 구속수사해야 된다라고 네. 그 청계재단에서도 굉장히 많은 자료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미 드러나지 않은 또 많은 자료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증거인멸의 혐의를 없애는 차원에서라도 네. 구속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네. 최동영 팀장이 말씀 안 하셨거든요. 글쎄요. 뭐 지금 뭐 증거는 차고도 넘치는데 글쎄요 뭐 3월 달에 소환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증거 인멸 차원에서라도 일단 피의자를 전환된 상황이니까 일단 뭐 구속은 뭐 마땅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두 분의 양심 고백이 의미가 있어진다 이렇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검찰에서 알아서 하셔야 될 내용이지만은 네. 일단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네. 모든 국민들이 다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진실이 밝혀진다는 것만으로도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종국 쌤한테도 짧게 제가 드리겠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그냥 같이 같이 가겠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사실은 굉장히 그 다스 관련된 여러 의혹이 있고요. 비단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이상은 회장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또 그의 아들인 이동형 부사장과 관련된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가 좀 나누어서요. 너무 복잡하고 크기 때문에 하나하나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슈파이터 계속 추적을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제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나오는 대로 저희가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렵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